오늘은 6월 21일 2024년인데요. 오늘의 영상은 미국 몬태나주와 캐나다 알버타주의 국경에 있는 워러튼 레이 국립공원입니다. 몬태나 루트 5번을 타고 산속길을 달려 캐나다 국경에 도착했는데요. 알버타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사인판이 있는 이곳 전망대의 경치가 실록과 웅장한 설산이 자연의 묘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캐나다 루트 6번 도로를 타고 공원 쪽으로 갑니다. 워러튼 레이 국립공원은 남쪽에 위치해 있는 미국의 글레이셔 국립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국제적인 공원입니다. 1932년 워러튼 글레이셔 인터내셔널 피스파크로 선언되어 있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곳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눈 덮인 산맥이 줄지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초원을 지나고 실록의 숲을 지나니 캐나다 국기가 펄럭이는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워러튼 호수는 세 개의 호수로 되어 있고 모양이 긴 어퍼 레이크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호수는 미들 레이크이고 오른쪽 어퍼 레이크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서 로우 레이크 옆으로 5번을 타고 공원 쪽으로 갑니다. 워러튼 레이크의 공원 이름은 자연과 환경 보호자인 찰스 워러튼의 이름에서 온 곳입니다. 저 멀리 호수 위로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5번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숲속길을 올라오니 멋진 호텔이 보입니다. 프린스 웨일스 호텔은 107년 전인 1927년에 완공한 호텔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왕관을 버린 에드워드 8세가 캐나다 여행 시 이 호텔에서 머물기 위하여 건축한 호텔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 호텔에서 머물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의 개인 목장을 사용했다 합니다. 2층에서 내려다본 로비의 모습이고요. 예약된 우리의 방으로 갑니다. 107년 된 건물이라서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보는데요. 오른쪽에는 미들레이크가 보이고 넓은 주차장 뒤에는 베이스 험프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점심 식사 후에 나와서 호텔 주위를 돌아봅니다. 여기는 워터턴 레이크의 전경인데요. 이 호수는 미들 레이크이고 이 산은 비미산이고 그 뒤에 산은 보스웰 산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은 클리블랜드 산으로 미국 땅에 속합니다. 호수 끝은 미국의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와 연결되어
크루즈가 왕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멀리 보이는 것은 시타데 산이고 미국 땅에 속합니다. 그 앞에 정면은 리차드 산이고 앞에 것은 베르타 산입니다. 호텔이 언덕 위에 있고 호텔 뒤로는 베어스 험프 산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짧은 트레일 코스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 미들 레이크입니다. 호수 쪽으로 하이킹을 떠납니다. 보이는 마을은 항구와 다운타운입니다. 워럴튼 레이 파크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레드락 캐니언을 가는데요. 지금 레드락 파크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레드락 캐니언까지는 약 15km가 됩니다. 곰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서 곰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났던 곳이라서 검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장엄한 앤더슨 산 밑에 있는 레드 캐니언 파킹랏에 도착했습니다. 레드 캐니언 다리 위에서 본 계곡의 상류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계곡 하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곡을 따라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이곳도 산불로 인하여 나무가 죽어 있고 산에는 눈이 있습니다. 하이킹 코스 옆에는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다리를 건너 하류로 내려갑니다.
파킹라스에 도착하니 사슴이 보이고 주위 산은 산불로 인하여 울창한 숲이 이렇게 다 타버렸습니다. 레드락 캐년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하이킹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갑니다.